꽃더미는 꿈을 간직하고 살고 헤! 다른이는 그만. 자, 안녕하세요.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아, 네. 잠시만요. 너무 괜찮아요. 괜찮아요. 너무 웃기네. 자, 심호흡 한번 하고. 자, 오산에서 나고 자란 오산 키즈입니다. 오산 키즈. 우와. 원래는 뭐 저희끼리 술래 잡기도 하고 나가서 캐치볼도 그쵸. 하고 야. 하면서 놀다가 자연스럽게 음악을 좀 접하게 된 케이스입니다. 네, 한 동네에서 이제 볼 거 못 볼 거 다 봤을 것 같아요, 그죠? 근데 이성으로 느껴지는 친구가 한 명도 없었어요? 아, 네, 아무래도 아무래도. 음악하는 사람들끼리는 또 선이 있거든요, 그렇죠? 좋은 가요에 나오신 이유가 네. 좀 궁금해요. 궁금해요. 사실 제가 이제 올해가 딱 10년째 되는 네. 해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좋은 추억으로 남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네네. 누가 봤을 때는 얕은 우정일 수도 있는데 1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으니까 함께 이렇게 조금 더 기념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. 자, 이제 10년째 음악으로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 밴드 네 분의 이야기 들어보시죠. 나는 오산에서 자란 동네 친구들과 함께 동네 밴드를 결성했다. 뱃속에서부터 늘 흥얼흥얼 노래를 들려주시던 엄마 덕분인지 난 어려서부터 음악을 좋아했다. 우린 놀이터와 오락실 그리고 학원을 누비며 쓰레기통을 드럼 삼아 빗자루를 기타 삼아 가지고 놀았다. 우린 그때 오산 골목의 서태지고 데이브레이크고 자우림이었다. 그런데 커가면서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다. 엄마가 애지중지하던 트로피의 정체 강변가요제? 이름이 어우러기? 이름이 어우러기? 조금 촌스럽다. 엄마? 엄마가 꽤 노래를 잘한 모양인지 금상이란다. 알고 보니 엄마도 젊었을 적 나와 같은 가수를 꿈꾸던 소녀였다. 우리 오산 키즈는 좋은 가요라는 프로그램에 나가기로 했다. 무슨 노래를 할까 고민하다 엄마가 늘 흥얼거리던 노래 밤에 피는 장미를 들어본다. 와. 촌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이 나이가 되어 들어보니 갓 띵곡이다. 오산 키즈 버전으로 편곡을 해봤다. 어쩌면 아직도 가수의 꿈을 품고 있을 엄마의 그리고 멋진 가수가 되고 싶은 우리의 이야기가 펼쳐질 거라 생각하니 너무 두근거린다. 얘들아 준비됐어? 아 귀여워. 준비됐어? 아 귀여워. 가자. 가자. 야, 정말 좋아하는 노래야. 잘해줘. 아, 엄마가 얼마나 좋을까. 귀여워. 귀여워.